이은혜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. 지금 이 DARR이라고 하는 이 배열이 1차원 배열이냐 2차원 배열이냐 올려주신 이미지를 보니까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. 일행 영렬이니까 일행 영렬의 값 다시 말하면 4가 나오겠네요. 원리를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따라서 이 위치를 가리키는 거죠. 이부경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. 이름만 거창하게 붙였다 뿐이지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금방 알 수 있어요. 그렇잖아요. 70보다 큰 값이 오른쪽에 와야 되는데 얘를 끌어올리면서 얘는 따라와버리니까 얘가 여기 덜렁덜렁 여기 있단 말이에요. 30이 밀어 올려지면서 20과 10이 밑으로 이렇게 들러붙어요. 강보람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. 세 가지의 기본 논리예요. AND, OR, NOT이죠. 자, 그러면 OR니까 나머지도 다 0이 나와야 돼요. 두 신호 중에 1번 신호를 선택하라는 소리예요. 그럼 Y 바 Y니까 없어지니까 X, X값이 막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. 자, 이런 문제가 만약에 응용돼서 나온다면 반드시 맞춰낼 수 있을 거예요. 강은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. 현재 49번지 명령을 처리했고 이제 50번지 명령을 처리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보죠. 그럼 실제 메모리 100번지로 가야 되죠. 자, 이 주소값을 가지고 100번지로 가서 그리고 나서 뭘 한다? 실제 실행을 한다. 자, 설명 차분히 들어보시고 그래도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대표적인 약결배 형태가 분산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힘내시고요. 저번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